네, 곡물 가격이 아주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관련해서 또 현대 사료 챙겨 오셨는데요. 네. 오늘 보니까 뭐 당연 특진 중에 사료 비료주들, 네, 좋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배합 사료 관련주들이 그 핫 이슈, 테마군에 꼽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직전 고점을 이제 소화를 하는 가격권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좀 달라지는 거를 알면서도 진입을 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옥수수 가격, 선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장 그 곡물을 많이 그 소비를 하는 시장이 이제 중국 쪽에서 경제가 살아나면서 지금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이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산란계 사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얼마 전에는 이제 국내 업체 최초로 청정 사료를 만드는 익스팬딩 공법을 처음으로 도입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합 사료 업체 딱 꼽아 본다 그러면 또 대표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현대사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현대사료 지금 현재 28%까지 지금 급등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현대사료 외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 다 지금 좋아요.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올랐었던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재료가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을 당연히 인상하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데 한번 가격을 인상을 해놓으면 곡물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업체들이 회사들이 다시 판매 단가를 내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마진으로 쌓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증시에서 이제 호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곡물가가 상승을 하면 사실 사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부담을 안게 됩니다. 내가 비싼 가격에 원재료를 떼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물론 이제 음식료 업체들하고 좀 비슷한 이치겠지만 그게 이제 도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가공을 할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 단가에 있어서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초반에는 좀 고전을 면치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품가를 한번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제품가를 인상을 했는데도 상승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2차 판매 단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각에서의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지금 돼지 사육 도수가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전의 어떤 사육 도수까지 거의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경기 회복을 빨리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육 도수를 늘리라는 어떤 그런 정부의 그런 권고 지침이 또 있기도 했었었고요. 지금 경기가 중국 정도 일단 살아났는데 미국에다가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보기 힘든 유럽까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그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쉽게 꺾이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요. 다만 2차 가격 상승까지는 공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올렸기 때문에 바로 뒤이어서 올리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시점까지의 공백 동안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이것이 또 나중에 가서는 곡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가격 인상을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실적에 오히려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 주가의 레벨 위치가 좀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매매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부탁을 드리는 게 사실 그 사료는 동물이 먹는 거고 이제 비료는 땅이 먹는 거잖아요. 비료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특징 중 하나 효성 OMB가 좀 눈에 보여요. 요 지금 뭐 농번기가 한창 이제 또 시작이 되기도 했겠지만 이게 또 테마주로 떠오른 이유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세 상한가 또 가는 상한가로 직행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곡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제 사료주라든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한 번 더 깊게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도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면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좋게 해석을 하는 방향이 있고 주가가 너무나 올라와 있으면 이마저도 약간 또 주가 하락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경작주라고 해가지고요. 효성 OMB도 있고 경농도 있고 네, 또 맞아요. 종자 관련한 종목들도 있고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물의 가격이 높은 가격을 치면 칠수록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또 깊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 관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이것만한 종목이 없다.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좀 물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